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한번 났다 하면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이를 막는 열차단 패드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시설 건립이나 제품 제작 단계서부터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발생한 고려아연 에너지 저장센터 화재. 분당 7만 5천 리터를 뿜어내는 물대포를 동원해도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 탓인데 전국 ESS 화재 40여 건 중 연쇄 확대 방지 기록을 세웠지만 불을 끄는 데만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 대형 수조에 차량을 담그지 않은 이상 끌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번잡하지 않은 지상으로, 대형 배터리 공장은 쉽게 침수시킬 수 있는 지하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열차단 패드를 설치해 다른 배터리로 열 전도를 막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생산될 열차단 패드는 1000도 이상의 열에도 10분 이상 버틸 수 있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급속하게 번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소방 그 대원들의 접근이 가능하고 ESS 하나당 한 몇십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충분히 그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선 제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열차단 패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SS 설비에 열폭주 방지 기능 채택 등 안전 규격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ESS의 열폭주 방지 안전 설비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기준 울산에 있는 ESS 관련 시설은 모두 58곳. 지난 2021년 ESS 관련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지만 안전교육 외엔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이 2차전지 특화단지에 전기차 공장 첨단 투자지구까지 지정된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을 이끌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